네, 아리들 안녕하세요. 디케이지 세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비주얼 캠에 또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2022년 이제 2022 Forever라는 노래로 저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노래로 부디 사계절 내내 따뜻하게 들으시고 언제나 함께하기에 저희가 이렇게 옆에 뭐 계속 있겠습니다. 아리들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모두 집중. 아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DKG 포에버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너무 좋다고요? 아유,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올해 시작부터 우리 아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하고 2023년에는 저희 DKG와 더 행복한 추억들과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아리들, 저희가 2022년 연말에 2022 포에버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비록 2023년이 밝았지만 저희가 아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우리 항상 앞으로 쭉 영원히 미래를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아리들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내년도 앞으로 많이 남은 시간들도 잘 부탁드려요. 많이 사랑합니다. 정아리 포에버. 아리들 안녕하세요. DKG 기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2022 포에버도 비주얼 캠을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정말 재미있는 착양을 하고 있으니까 아리 여러분들은 완성작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아리들 생각하면서 있으니 저희는 늘 제 마음속에서 함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밖에서도 함께해요. 아리들, 저희가 2022 Forever라는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정말 함축적으로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어떤 가사가 나올까? 이런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Forever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아리도 사랑해. 네, 아리들, 저희가 2022 포에버 비주얼 캠으로 돌아왔는데 2022 마무리 잘 하셨을 거라 믿고 2023년도 DKG와 함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